안녕하세요, 떠치입니다. 오늘 모실 사연자는 꿈에서 모르는 할머니 한 분이 나오시더니 뭘 조심해라 하며 그런 거를 막 알려주고 하는 그런 사연자예요. 소망 같은 거를 자주 꾼다는 거지. 자, 그런데 외할머니 댁 가서 우연히 사진을 본게그 꿈에서 봤던 그 할머니가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네. 혹시 뭐 간단하게 뭐 본인 소개 부탁해도 될까요? 네. 저는 경상남도 양산에 살고 있는 달림 누나입니다. 아, 네, 반갑습니다. 그럼, 반갑습니다. 그러면 사연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. 네. 공포 사연 넘버 원. 지금은 떠마시대. 고.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꿈을 좀 자주 꾸는 편이에요. 그런데 네. 이제 이 꿈이 너무 특별해서 사연 제보를 하게 됐고요. 절에 있는 한 박물관으로 보이는데 되게 이렇게 좀 좁은 그런 길이었어요. 들어갔는데 할머니 한 분이 절복을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. 그래서 할머니가 따라오라고 하시니까 전 따라갔죠. 뒤에 저희 아빠도 보이고 엄마도 보이고, 저는 할머니를 따라가고 있었어요. 갔더니 이제 되게 큰 넓은 방이 나와요. 근데 너무 독특한 게 밖에는 창문이 이렇게 밖에 보이는 데가 있는데 정말 그림처럼 막 장면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. 이 장면으로도 갔다가 저 장면으로도 갔다가 이게 뭐지? 이랬는데 이게 뒤쪽에 보니까 단상이라고 하는 그런 상이 있는데 상에 할머니가 108염주를 세 번을 감으셔서 딱 올려놓으신 거예요. 그래서 할머니가 좌식 탁자에 앉으시더니 아빠랑 저, 엄마 이렇게 앉으라고 했는데 엄마는 저 여기 너무 신기해서 구경을 좀 할게요 라고 하시고 아빠랑 저는 앉았는데 할머니가 아빠를 보시더니 차 조심하고 사람 조심해라. 그리고 다른 두 가지를 더 얘기해 주셨는데 그건 제가 기억이 잘안 나요. 그러면서 제가 할머니한테 그랬어요. 할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?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 여기서 밥도 해주고 종자 생겨도 돌봐주고 그런 일해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할머니가 아빠가 가시고 나니까 제 손에 부적을 손에 주시면서 아가 이거 꼭 너네 아빠 지갑에 넣어줘야 된다. 일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할머니 저희 가볼게요 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절에 보이는 문이 그 기둥 자체가 엄청 커요. 근데 정말 어릴 때부터 봐오던 스님이 계셔서 그 스님이 나오시길래 저희 갈게요 했는데 종자순 두 명을 부르시더니 흰색 연등을 주시고는 이분들 가시고 나면 밖에 대문으로 이 연등을 던지고 너네는 문을 닫고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꿈을 꾸면서 막 계단을 내려가는데 정말 뒤에서 뭐탁 던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나무 문끽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그걸 보고 깨서 이제 그 꿈에 나왔던 스님 말고 또 다르게 오래 알고 지냈던 스님 여쭤봤어요.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뭔가요? 하고 여쭤봤더니 네가 저승을 갔다가 돌아서 다시 이승으로 온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. 근데 할머니가 너무 인상착의가 엄마도 닮은 것 같고 이제 여쭤봤어요. 엄마 사실은 얼굴이 이렇게 생겼고 눈이 이렇게 생겼고 이런 할머니를 봤어. 그랬더니 저희 외할머니가 막 우시는 거예요. 그래서 할머니 왜 울어? 그랬더니 아니 그게 우리 엄마 같아서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밖에서 저녁을 먹고 할머니 댁으로 가서 사진을 봤는데 진짜 그 할머니인 거예요. 똑같은 할머니인 거예요. 그걸 보고 그렇게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.
그래서 아 이렇게 일러주신 게 거짓말이 아니고 딱 2주 뒤에 아빠가 정말 사람 때문에 고생하고 좀 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던 일이 있어서 이 사연을 제보하게 됐었습니다.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. 혹시 네. 그 꿈이 또 다른 꿈은 혹시 뭐 꾼 적은 없나요? 알려주신 거 있죠. 네,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엄마가 흔히 얘기하는 신주단지라고 하죠. 세종단지를 모시고 계세요. 근데 이게 원래는 총 세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다 오시지는 못하고 일단은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두 분은 오셨다 가셨다. 그러니까 할아버지 한 분, 할머니 한 분은 왔다 갔다 하시는 상태인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승도 저승도 아닌 딱 경계선에 제가 그 꿈을 꾸게 된 거예요. 그 처음에 목욕탕을 보여주는데 왜 흔히 조교하러 많이들 가시는 그런 데 있잖아요. 그런 데를 보여주셔가지고 딱 문을 열고 저희 외할머니, 저, 늦둥이 막내 동생까지 데리고 세 명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딱 문을 열고 갔는데 진짜 절복 입은 할머니들이 단체로 관광 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근데 한 분은 너무 낯이 익어요. 그 앞번에 꿈에서 일러주셨던 그 할머니인 거예요. 저 할머니가 왜 여기 계시지? 이랬더니 엄마의 그러니까 저희 외할아버지죠. 엄마의 아버지 닮은 할머니도 보여요. 근데 너무 사이가 좋은 거예요. 그래서 막 우리 막내가 눈치 없이 그 두 분 사이에 가서 앉겠다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. 그래서 걔가 앉으니까 할머니가 그래 아까 너 여기 앉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막내가 똑같이 무릎까지 이렇게 발을 담궜어요. 할머니도 담그시고 제가 여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다른 데를 좀 둘러보고 올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다른 데를 보고 올게 라고 했는데 다른 목욕탕 문을 열어보고 하는데 너무 느낌이 차가운 거예요. 꿈에서 받는 그 느낌. 이게 정말 뭐 냉탕이 있는, 냉탕만 있는 방도 있고 바깥에 이렇게 뒷문으로 된 쪽문인가 봐요. 밖을 보는데 막 비가 오는데 찬 기운이 너무 강하게 와닿더라고요. 그래서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다시 할머니하고 엄마한테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할머니하고 엄마한테 다시 가서 깨가지고 이제 그 꿈에서 깨게 된 거예요. 그 과정까지만 보고 그 꿈을 꾸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저희 막내가 되게 아파서 고생을 좀 했어요. 근데 저희 막내하고 엄마하고 외할머니하고 지금 세 명 다 몸이 안 좋아요. 그래서 아마 조심하라고 일러주신 것 같다고 주사도 맞으러 다니고 약도 먹고 고생을 좀 했어요.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치료를 받으러 다니시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간혹 이렇게 미리 아프기 전에 이런 걸 보기도 해요. 요즘에도 혹시 막 그런 꿈을 꾸기도 하나요? 요즘 들어서는 할머니들은 못 봤어요. 대신에 네. 이제 뭐 다르게 저한테 안 좋은 일이 닥친다거나 뭐 저희 가족이나 저희 뭐 남매들한테 안 좋은 게 있겠다 싶으면 간혹 이렇게 꿈으로 많이 보여주시는 편입니다. 할머니 잘 모셔야 되겠네요. 네. 참.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죠. 그렇죠, 그렇죠. 사연 감사합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니에요. 사연 감사해요. 다음에 혹시 네. 또 다른 이야기 있으면 또 모셔도 또 되겠죠? 네, 얼마든지 환영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